연대 선생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바쁘세요? 박님이 사장님과 충성!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8년 때부터인가 효자 손님의 계급별 행동 강령이 문화의 구독자 2,000명 기념 Q&A 할 때부터 지켜본 구독자입니다. 계급별 영상이 크레모아 터지듯이 막 터지면서 구독자가 갑자기 2,000명이 됐습니다. 저도 사연을 한번 제보를 해보자 라고 생각만 했지 막상 제보하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미루고 미루다 우연치 않게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몇 자 적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12년? 10년도 넘었으니까 지금 30대 초반? 아니면 30?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쁠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냈다. 급이야. 여름 군번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여름 군번에 꿀팁이라고 하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훈련병인데도 오후 훈련 일정이 취소가 됩니다. 또한 훈련병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이후 1시간 정도 오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개꿀입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꿀잠 잡니다. 정말로. 여하튼 본론으로 넘어가면 훈련소를 무사히 수료 후 저는 자대로 가게 되었고, 참고로 제가 배치된 자대는 간부 포함 총원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대대였습니다. 보통 대대급이면 4,500명 정도 하죠. 저희 병과는 보급병이었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총원이 100명도 안 되다 보니 헬 보직 중 하나인 보급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일병 말쯤 오늘의 주인공 신병이 전입을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병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일도 잘하고 자대 고참들 비위도 잘 맞추고 흔히 말하는 A급이었습니다. 심지어 A는 축구까지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고참들이 무지하게 아끼는 신병이 되었고요. 일도 잘해, 고참 말도 잘해, 심지어 축구까지 잘해. 안 돼? 아, 갑자기 나의 군 생각이 떠오르네. 개패급. 다만 이런 A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군입대전 A의 친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불침번 근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A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독 좋아했고 A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몇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병으로 전입을 왔을 때 대대장님과 중대장님 면담 때 친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지간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거죠. 아무튼 시간은 흘러 제가 상병으로 진급하던 그날 오늘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연대장님이 유병수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대장님은 저희 중대 모든 인원을 생활관에 불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처리가 안 되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구탐이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등등 무슨 일이 생기면 타령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 연대 대장 로미오장에게 보고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덧붙여 대대 인원 전부에게 연대장님의 전화번호가 찍힌 명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 저도 좀 이런 걸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하루에 한 두 통씩. 당시 연대장님 핸드폰 번호 앞자리가 017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번호가 017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이 좀 더 된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연대장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부대를 떠나셨고 또 시간은 흘러 오늘의 사건이 터집니다. 때는 제가 상병 말 때쯤 부대 유격 훈련이 잡혔습니다. 유격자신 유두지력을 기리자 각계 PT8번 야발야발 거리면서 생활관에서 군장을 서던 중 생활관 구석 한쪽 편에서 진짜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으로 군장을 천천히 싸우고 있던 A가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A가 몇 달 전 불침번 때 말했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A에게 자판기에서 음료수나 뽑아먹자면서 A를 생활관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A의 이야기는 이랬는데요. 어제 부대로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A는 전화를 끊자마자 분대장님께 보고를 한 후 분대장은 바로 중대장님께 A의 휴가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은 아니 얼마 전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유격훈련 시작하니까 갑자기? 라면서 A에게 유격훈련이 끝나면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A를 잘 달래고 생활관을 복귀를 시켰습니다. 나름 A가 군생활도 열심히 했고 저의 첫 맞춤임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미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연대장님이 주고 가신 명함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공중전화로 달려가 017로 시작되는 연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신호 갈 거 아니야, 긴장할 거 아니야, 무슨 말 할지 걱정할 거 아니야. 물론
연대장님에게 말씀드릴 보고사항이 멘트를 미리 메모장에 적고 말이죠. 왜냐면 사람이 벙찌면은 내용을 다 까먹을 수가 있잖아. 업어버리고. 번호를 누르고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뚜뚜뚜 긴장되지. 아마 제 인생 중 가장 심장 떨렸던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통화 연결음 세 번쯤 울렸을까요? 통신부와 18 연대장님입니다 라는 연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연대장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주성! 어쨌든 상무회수입니다. 연대장님에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연대장님은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유격 훈련 및 AI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연대장님은 지 보호책임을 지켰는데 휴가 잘렸다고? 라고 말하자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연대장님은 말이 없으셨고 열심히 컴퓨터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색하시는 거지? 알겠다.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이내 머릿속에서는 미쳤지. 이거 내일도 아닌데 미쳤지. 나는 안 하지. 나는 못하지. 개쩌라서 못하지. 후이마 미안하다. 같이 유격되자. 투지력을 기르자. 유격자. 라면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을 먹고 개인 정비를 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그분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네. 연대장님이었습니다. 연대장님은 부대에 들어오자마자 지통실로 가지고 영내 방송으로 제 후임 A를 찾고 A는 바로 후다닥 지휘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CCTV형 근무를 복귀하는 동기에게 들었는데 지금 지통실 분위기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군요. 동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대장님은 유격 훈련이 중요한 훈련인 건 맞다. 다만 사람이 유독하다는데 지금 훈련이 문제야! 라면서 대대장님과 중대장님을 A가 보는 앞에서 호통을 치셨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먼저다. 이걸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연대장님은 A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시더니 A의 할머니가 얼마나 위독한 상태인지 직접 들으셨고 바로 현 시간부로 A를 휴가를 보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A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가를 떠났고 저는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4박 5일간의 유격 훈련이 끝나고 다행히 복귀는 행군이 아닌 부대 버스로 복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박진. 아무튼 부대를 복귀하는 버스에 오른 후 중대장님이 전달 사항이 있다고 잠시만 주목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A의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버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부대를 복귀하는 동안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였고 A도 이미 휴가에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 A를 보고 야, 휴가 잘 갔다 왔냐? 맥심은 이러면서 장난 섞인 인사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A는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받아줬고요. A의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후 그때 연대장님에게 전화한 거 나다! 라고 밝히니까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A와는 아직도 간간이 명절 날 이나 새해 안부 카톡 정도는 하고 지냅니다. 여하튼 그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던 그리고 도와주셨던 연대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A와 함께 했던 군생활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겨울인데 여러분 덥습니다. 따뜻한 사연이에요. 그런데 내 군생활은 왜 이렇게 추웠을까? 냉동실처럼 한랭건조 시베리아 기단밖에 없었던 내 군생활이야. 아무튼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